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안타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려울 때면 본부장님이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8월부터 이미 9월은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미 점검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일주일 막 되고 있거든요. 정말 안 좋긴 하네요. 네, 참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거의 이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큰 어떤 이벤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피봇이라고 얘기하는데 9월 18일에 금리를 내려줄 겁니다. 거의 2년 반 동안 계속 금리를 올리기만 했지 네. 내려주는 거는 이제 처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후로서의 변동성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단기적인 이슈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이슈도 있을 것인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R의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화요일 날,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화요일 날 개장했었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던 이유, 그거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 네. 결국 제조업 PMI 지표였었죠. 그렇죠. 네. 이게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좀 나오는데 펀스트레스 톱니가 7% 10% 빠질 수 있다. 뭐 물론 장기적인 그림은 좋게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한 8주 동안의 어떤 그런 모습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볼 때 이것은 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시죠.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 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7, 8월이 굉장히 강하고 좀 넘겨주시면 그리고 9월달, 10월달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저게 박스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7, 8월이 좋았나요?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7월달 급락하고 네. 8월달에 올리고 그러니까 사실 보합이었단 말이죠. 근데 9월을 접어들면서 보합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빠지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이 4개월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 차트를 좀 넘겨주시면 대충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상승률이 없다. 그러면 원래는 계산을 해보면 7, 8, 9, 10월 달까지 평균적으로 4개월 동안에 얼마나 오르냐면 약 4.5% 오릅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로 계산하면 한 7%대 이상 오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연말까지 S&P 500이 5,930포인트. 이건 그냥 통계로 보는 거예요. 네네.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워낙 많은 분들이 통계로 지금 9월 달이 안 좋을 거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봐도 연말에 적절한 S&P 500 숫자는 약 5,800에서 높게 보면 6,000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죠. 왜냐면 9월 18일이 있고 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이 22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21일이죠.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거리와 단기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아래 공포를 좀 이겨내면 그 다음 페이지를 돌려주시면 금리 인하가 일어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위에 초록색 또는 파란색 선 하늘색 선이 나오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저희의 판단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뭐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는 대출 증가율이 중요하다. 네, 대출 증가율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고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급격하게 완화되고 있어요. 그럼 대출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심사 기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대출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의 둔화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PC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이 예상했던 부합치에 맞으면서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화요일은
PMI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갑자기 또 R에 대한 공포가 나오는 등 이렇게 지표 하나로 시장 경제 전반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사실 건강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거 지금 방금 확인해 주신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없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보는 게 더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경제 지표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뭐 15%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쉽게 변동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빅스 지수의 옵션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스가 16 이상 올라갔었을 때 큰 돈을 버는 그런 쪽에 어떤 베팅이 많이 늘었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0 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 단기 위주의 어떤 트레이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네. 이 고용지표. 그쵸. 이 고용지표 발표가 이제 곧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대충 보니까 이제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좋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한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할 네. 거고. 그럼 이제는 R의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또 뭐 인플레이션 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9월 18일이 피봇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중요한 네. 것은 고용지표를 보면서 고용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의 시대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GDP 성장률을 더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고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그래서 여신 증가율과 또 개인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을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고용시장의 지표 자체를 봤을 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뜨뜨미지근한 모습, 그게 네. 바로 골디락스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펀즈 이제 마켓 와치를 보시면은 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로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여전히 4% 금리를 내려줄 때까지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하락장이 있을 때 금리를 네. 내려주는 추세일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은 그게 기회가 맞는 거죠. 예, 그렇지만 또 너무 빨리 내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내려주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너무 빨리 올라오거나 이럴 땐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수의 어떤 기회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고 경기 침체 사이널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네. 간밤에 나왔던 졸츠 보고서나 베이지북을 보고 나서 페드워치를 통해서 또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빅컷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걸 보면 고용이 올라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신규 직장의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씻고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괴리가 굉장히 멀어요. 여전히 고용 시장은 튼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바라죠. 연초에도 뭐 금리 1.5%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채권에 막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죠. 이제 와서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타이밍상 아무래도 이제 9월, 10월이 조정 이것도 대선이 있고 또 피봇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소화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피봇과 대선까지 여러 변동성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투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엔비디아의 급락을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만회해주지 못한 채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는 우리는 뭐 받은 거 없다 법무부로부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하락한 게 그런 법무부 쪽 이슈가 아니라 정말 AI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려간 거라면 앞으로 반도체 쪽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었죠. 27%나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절반 좀 넘게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빠졌죠.
결국은 이 지금 반등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서 아 이게 큰일 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95년에서 지금까지의 인터넷 사이클과 지금 AI 사이클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총 인구수가 60억 정도 됐었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5%를 넘었던 시기가 2000년입니다. 예. 저희는 요 정도 됐었을 때 닷컴,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쪽의 픽아웃 가능성. 우선은 막 하드웨어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의 픽아웃이 나오는 시기가 그때 보시면은 뭐 2000년 뭐까지 하드웨어 쪽은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지금 비교해 봤었을 때 무엇을 비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챗GPT의 이용률로 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챗GPT를 쓰고 있는 인구 수가 2억 명. 예, 아직 더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좀 정책입니다. 대충 침투율로 계산했더니 2.4%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가 넘으려면은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돼야 되죠. 예.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 하드웨어 깔리는 게 두 배는 더 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벌써 피크를 얘기하기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뭐 대표적인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투자를 완전히 줄이는 전략이 전혀 맞지 않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AI 서버로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그 서버 데이터 센터 쪽을 보시면 이제 AI로 교체되면서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서버의 한 14% 정도 된다. 연말까지 되면.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30%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좀 픽아웃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 내년, 좀 길면 내후년까지도 네.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흔들기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얘기 들어보면 은 네. 이익 증가율이 떨어져서 그쵸. 예, 75%이던 게 73%여서 좀 들어보면 좀 웃기지 않나요? 네, 너무 민감하게 네.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인터넷 개화기 때 시절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아직도 AI 쪽 우리가 픽아웃 우려할 필요 없는 시기인 것을 충분히 과거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럼 또 우리 증시 안에서 또 하나의 변동성을 가져올 부분이 바로 이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이제 정말 TV토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장세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뭐 사실 이런 TV토론이라는 정치적인 이슈는 단기적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렇죠. 저는 항상 좀 큰 그림으로서 장기적인 모습을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네. 법인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올리고 하면 시장 안 좋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예, 우리도 지금 계속 뭐 금투세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세금이 다 올라간다 그러면 네. 시장의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많이 자르셔야죠. 예, 그 기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IRA 법안이라든지 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AI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쪽은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텐데 도대체 어떤 정책들이 쓰여질 건가 하는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죠. 9월 10일에 있는 첫 대선 토론. 그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떤 또 변동성을 보일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